안녕하세요. 토요 방식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죠? 그동안이요? 네. 어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동안이요?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왜? K-아이돌이죠. 그럼요. 당연한 말 왜 하시죠? 당연히 K-아이돌이죠.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아, 그런 거야? 네. 아, 그래.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이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Yet to Come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습니다. The most beautiful moment라고 예. 하는데 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 그지 맞아. 오늘... 아직 전성기가 그래도 더 있다 이거지. 맞아. 아직 보여줄 게 더 남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지. 근데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언제지? 6월 10일. 좀 지났어요. 사실 저는 미리 봤고 이 댄스곡이 아니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오케이. 저는 아직 정말 안 봤고 노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노래도 듣고 뮤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막인가요? CG인가요? 와우. 오, 겁나 심오하다. 아기 같지? 야 뭐야 초딩 아니야 초딩? 어우 근데 너무 높아. 이미 노래 좋은데? 어 뭐야 괜찮네. 정국씨가 사막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모든 장면들마다 이유가 있는 옛날이랑 연결되어 있는 장면들. 오, 이거 피땀 눈물. 아니야? 아니야? 별이랑 이번에 한국어로 노래를 했네. 좋다. 아, 지민이가 너무 애기야. 머리를 저렇게 하니까 진짜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와. 진짜 여전하다. 아니 둘이 있으니까 무슨 영화 같아. 뭔가 이 버스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아니야? 왜 태용 씨만 양복 입고 있어? 아마 이 버스가 그 노멀드림 때 탔던 버스인가? 오.
나 갑자기 어 청초해라 울컥해요. 갑자기 슬퍼지네. 어머 다들 진지해. 싸웠나요? 뭔가 추억을 같이 얘기하는 느낌이다. 나 슬퍼 갑자기. 왜? 아니 그 뭐지? 이거 본 아미들이 다 울컥울컥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정말? 그 메타포가 다 있어서 그런가? 약간 옛날에 봤던 메타포들 자꾸 나와가지고 페스타 기간이라고 방탄 회식이라는 영상을 풀어줬었는데 그때 되게 진지한 얘기하면서 또 울고 그랬었잖아. 들었어 들었어. 울었다고 들었어. 어, 근데 나는 해체하는 줄 알고 해체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단체 활동은 좀 잠깐 쉬고 개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래. 얘기. 나도 그거 보면서 막 울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슬프세요? 아니야 다 솔로로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좋아. 활동을 하는 거죠. 맞아 내 새끼와 있는 앨범이 맞아, 탄생을 맞아. 또 하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무대 하나만 볼까? 그래? 엠카 무대를 한번 봐볼게요. 저도 안 봤어요 이거. 오 뭐야 여기 뒤에 다 압니다. 진짜? 4,000명인가 이번에 받은 거? 사진 찍었어. 이야 멋있어. 오 너무 분위기 있다. 아 이렇게 감미로운 거 치면 슬프잖아. 오! 야 착장 뭐야? 나 이날 착장 좋아해. 아니 너무 해충하셨어. 왜 이래? 예뻐지 예뻐지. 오 옷 너무 좋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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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오, 여기 단콘 아니야 그냥? 그치 야 옷 다 진짜 인어공주에 나오는 왕자 같다. 오 동구가 오 너무 잘생겼는데? 나는 이번에 전국 약간 레전드라고 생각해. 오 너무 예쁘다 이거. 헐 소리들 목소리 들려. 참 오진다. 가사 보이지? 오 가사 보고 있어 나 지금. 오 너무 감동이다. 오. 아 이 그냥 너무 좋다. 아니 진짜 콘서트 아니야 이거? 어우 난 처음 찍죠.
어, 무대 진짜 예쁘다. 와. 와 진짜 와 귀여워. 아니 착장 진짜 다 미쳤다. 무슨 일이야. 어머 사왔지. 야 솔직히 진짜 정국이 진짜 레전드다. 이 그지 이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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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나 휴지 좀 줄래? 어, 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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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지? Don't cry! 아, 나 진짜 너무 슬펐어, 순간. 어머, 아, 나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네. 일부러 고개 안 들었어, 나.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없나 했네. 야 근데 진짜 아니 노래 자체가 되게 울컥하긴 하거든? 아 너무 부끄러워. 나 다 찍혔어. 이 약간 이 멜로디 자체가 너무 서정적이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아까 뮤비 볼 때랑은 또 다르게 팬들이 곁에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 같이 보는데 나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 어머 아주 그렁그렁하네 아직도? 너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울컥했는데 갑자기? 아니 이게 진짜 끝이 아닌데 끝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야 그냥 야, 솔로 활동 멋지게 하고 나서 다시 또 그런 그러니까. 활동하고 그러는 거지 중간중간에 또 맞아, 하지 이게 만약에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고 어 왜 이렇게 주책이니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 아니 또 오랜만에 또 M카 무대 이렇게 맞아. 아 진짜 너무 그쵸. 오랜만에 한국 음방 돌고 막 그랬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 충분히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만 돌았는데도 막 엄청 좋았거든 진짜 콘서트 같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4,000명 사전 녹화 한 거여가지고 위버스에서 신청하는 거였거든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어? 어 그 눈물 버튼이 있었어 뭔가. 어떤? 전에 콘서트는 그 떼창 없는 콘서트였잖아 근데 갑자기 음방에서 이제 함성도 할 수 있고 아미 맞아, 목소리 맞아. 들리고 뭔가 어떤 기분 안 돼 울지 마 아 뭔가 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은지 내가 감히 그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지 알 것 같아 그치 또 이제 팬분들 보니까 반응 보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역시 괜찮으신 것 같아 남준님이 거의 눈물이 진짜 없으셔 그래서 RM? 남준군이 울면은 그냥 막 울게 돼 근데 약간 그, 아빠가 우는 느낌 아 진짜 응원해 어 기사를 보고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나는 다 그러는 거야 방탄 단체 활동 안 한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난 아니야. 일부러 너한테 연락을 안 했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맞아. 내 생각보다 그냥 솔로 활동 한다는 얘기네 하고 맞아. 그냥 또 막 나쁜 사람들이 막 그 기사를 너무 자극적인 제목으로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싶더라고 짜증나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정국님이 V앱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해체라고요?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래 억울했겠지 억울하지 해체한단 말도 안 했는데 누가 그렇게 진짜 나쁜 기사를 쓴 거야 짜증나 진짜 씨 아 네가 참아 네가 참아 너무 운 게 거의 운 게 절반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다 기대된다 기대할게 그 다음 영상은 저희가 앨범 언박싱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